우리 회장님이나 뭐 우리 기자님이나 어느 분이든지 한 말씀 우리가 당이 하나가 안 나오니까 시간이 좀 남네. 그러니까 예, 저쪽에 소개를 좀 해주시고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한살림의 연구소죠. 모심과 살림 연구소의 소장 맡고 있는 임채도라고 합니다. 그 발자신 여러 선생님들이 뭐그 대부분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살림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살림 친환경 생산자들하고 또 소비자들하고 같이 이제 연대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산 현장에서의 문제 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현실 문제를 매일 접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뭐 정책을 얘기하는 마당이니까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농업, 농촌, 농민의 소멸 문제가 이건 뭐 어떤 말을 써도 더 과한 표현이 없을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중요한 저기 정책 대안 중에 하나가 오늘 자리에서 많이 토론이 안된 부분입니다. 농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농민들의 고령화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친환경 생산 부분에서도 농민들의 고령화 문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살림 생산자들의 평균 연령이 61세, 전체 우리 농민들이 65세, 66세 정도가 되는데 비교적 젊다고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30년 동안 생산한 그 유기농지가 이분들이 은퇴할 경우에 자식들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 30년 동안 예선 그 유기농지가 하루아침에 관행농지로 바뀌는 것은 이건 손바닥 뒤집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환경 유기농지 수십 년 동안 갈고 일궈왔던 이 땅들을 어쨌든 간에 그 승계하고 보존하기 위한 대책들이 대단히 시급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농지은행이 있긴 하지만 그 기능들을 다시 좀 살펴가지고 농지은행이 정상화돼서 특히 친환경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 수용을 해서 지금 농촌에 자리 잡고자 하는 청년농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농민들에게 또 친환경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불허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산자 조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살림 생산자가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시도, 권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연합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대개 그 농업의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이 개별 농가 지원에서부터 조직 생산자 조직을 지원하는 정태로 이제 변화를 했지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본소득 논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 바퀴로서 지역에서 있는 지역 농업 생산자들을 조직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뭐 일본 같이 5인 이상의 생산자 가구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가공 유통 포함해서 생산 포함해서 교부금을 지원해서 자율적인 사업 계획들을 세울 수 있고 농촌 지역에서 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생산자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들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때 지금 오늘 나온 많은 좋은 정책들도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주체를 만들기 위한 생산자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도 꼭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지를 보존하는 방안, 국가적인 방안이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